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중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면이 버스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경찰이 남성을 잡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부산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한 여성 뒤에 머리숱이 풍성한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정장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고급 시계까지 찬 이 중년 신사. 버스에서 내리려는 여성의 가방 안에 슬그머니 손을 넣더니 지갑을 빼냅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동일수법 전과자 중에 비슷한 외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의 교통카드 내역을 추적하다 다른 버스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뒷머리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57살 박모 씨는 알고 보니 대머리로 가발을 쓰고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영상은 전부 다 이 가발 쓰고 있는데 한 개의 영상에서 보면 가발 안 쓰는 모습의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소매치기로 감옥에 갔다 온 박 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